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권별 허가 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권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. 사실상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또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협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